마음에 안 드는데 넌 왜 아직까지 내 옆에 있어. 이러다 밤이라도 만날까 걱정돼 걱정돼. 몇 번을 버티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보이스 다이어리는 네, 딜란입니다. 너도 나와 같은 마음. 안녕하세요. 근데 오늘은 제가 좀 목소리가 좋아야 하기 때문에 좀 깔고 얘기할 거예요. 목소리를 좀 깔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형들이랑 같이 샵에 가서 예쁘게 꽃단장을 하고 또 저희 스타일리스트 분들께서 저희의 몸과 얼굴을 창조해 주셨어요. 오늘 가서 또 열심히 메이크업을 받고 그 다음에 어디론가 향해서, 이건 비밀입니다, 어디론가 향해서 무언가를 하고 또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 밥은 갈비탕을 먹었어요. 갈비탕 너무 맛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뭐 먹었는지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창조 아니야 본편불변의 법칙 감사합니다. 빵 먹었어. 누나는 라면에 김밥. 짬뽕. 와, 다들 잘 드셨네요. 다행이네요. 맨날 비빔국수, 계란찜, 김치전. 맨날 팬분들이 저희 팬사에서 굉장히 밥을 못 먹고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걱정했는데 오늘은 되게 잘 드신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지금 올 연재 오고 오고 맨날 롱패딩 입고 잘해 또. 롱패딩은 아침에 새벽에는 진짜 너무 추워서 제가 롱패딩을 입었는데 또 오후가 되면 너무 더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오후에는 요즘 벗어 던지고 있습니다. 차에 고이 모셔두고 있어요. 백숙 해 먹었다고. 와, 잘하셨습니다. 연재도 밥 자주 챙겨 먹어. 아, 감사합니다. 우리 팬분들도 같이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어요. 일교차 커서 감기 조심해 연재.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감기 안 걸릴 테니까 우리 팬분들도 감기 걸리면 안 돼요. 연재 박수도 귀여워. 감사합니다. 연재 많이 떨려? 저 지금 혼자 이렇게 브이앱을 해보는 게 처음이라서 굉장히 떨려요. 그리고 또 제가 말을 잘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횡설수설을 조금 해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연재 얼굴만 봐도 배불러.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면 얼굴로 여러분들의 살을 한번 찌워볼게요. 앞으로. 아, 그리고 오늘 저희 팬클럽 이름 공모가 떴잖아요. 진짜 많이 예쁜 이름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팬클럽 이름이 드디어 정해지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항상 팬분들을 뭐라고 부를지 되게 막 고민했었는데 이제 딱 정식 명칭이 나오면 그렇게 부를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무 이름이나 진짜 괜찮습니다. 저는 팬분들이 원하는 이름이라면 그것이 곧 제가 원하는 이름이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오늘 또 틱톡 올라왔었는데요. 저랑 정승이가 그 필터로 얼굴을 막 이렇게 부하게 만드는 그거 했었는데 어떤가요? 잘 보셨나요? 그게 그 브이앱 한날
했던 거거든요. 거기 놀이터에서. 틱톡 귀여워. 감사합니다. 둘 다 귀여웠어. 너무 감사합니다. 그 필터도 잘생긴 거 알아? 감사합니다. 요즘 엄청 바쁜가 봐. 바쁜가? 바쁜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바쁜 게 너무 좋고, 형들이랑 항상 같이 뭐 스케줄 돌아다니고 또 연습도 틈틈이 맨날 하고 그러니까 되게 바쁜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빨리 팬분들을 볼 수 있으니까 더 바쁘게 하겠습니다. 얼른 11월 달 돼서 연재 보고 싶어. 아, 네, 저도 너무 보고 싶어요. 진짜 빨리 11월 달 됐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모르겠네요. 내일이 11월이었으면 좋겠어요, 연재야. 아, 진짜 저는 한 시간 뒤가 11월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너무 보고 싶고, 저희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진짜 실망하시지 않을 거예요. 아마 정말로,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팬분들이 저는. 여러분, 그리고 어저께 찬혁이 형이랑 정승이가 올린 거 보셨나요? 저는 그거를 나중에 봤거든요. 나중에 봤는데, 오늘 아침에 봤는데, 진짜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거 연재가 찍은 거지. 아니, 그거 민혁이 형이 찍은 겁니다. 그 웃음소리의 주인공은 민혁이 형이 찍은 거예요. 저는 그때 딴 데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저 그리고 노래 추천을 하나 해드릴 건데요. 이승철 선배님의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라고 혹시 아시나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이거.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노랜데. 아, 진짜요? 저도 진짜 좋아하는 노래예요, 이거. 제가 저번에 음악방송 대기실에서 이 노래 틀었는데, 형들이랑 스태프분들이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그 나이에 알고 있냐. 근데 전 되게 옛날 노래 많이 좋아하거든요. 연재는 래퍼인데 발라드 좋아하는 거 너무 좋아. 네, 맞아요. 래퍼인데 발라드 감성이 정말 장난 아닙니다.
연재 목소리로 이 노래 부르면 진짜 좋을 것 같아. 어, 마음만으로는 전 정말 제가 노래 잘하는 것 같은데 주변 사람의 반응은 아닌가 봐요. 전 노래를 못하나 봐요. 어떡하죠? 아니야, 우리 연재 노래도 잘해. 어, 감사합니다. 하지만 전 노래를 정말 못해요. 저 그리고 힙합 노래 추천해달라고 해서 추천해드리는데요. 기보이 선배님, 키드미니 선배님, 그리고 노예 선배님, 스윙스 선배님이 부른 플렉스 노래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많이 듣는 노래입니다. 연재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휴, 연재가 부족한 게 뭐가 있다고. 아, 저 진짜 많이 부족한데 항상 이런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그래도 자신감이 조금 얻는 것 같아요. 퇴근길에 연재 목소리 들으니까 완전 힐링이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연재도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목소리 진짜 최고당. 제 목소리가 좋은가요? 디크런치 팬이라 너무 행복해. 와, 저는 여러분이 저의 팬이라서 행복합니다. 저희의 팬이라서. 연재도 녹음행? 저희 요즘 틈틈이 다음 앨범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녹음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연재가 연재라고 하는 거 너무 좋다. 아, 전 딜란이죠? 네, 죄송합니다. 네, 딜란, 네. 얼른 팬송 듣고 싶어. 저희가 진짜 정말 진심을 담아서 쓴 가사들이 담겨 있으니까요. 나온다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쓴 가사 그리고 노래입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하나 더곡 추천을 해드릴게요. 제가 요즘 많이 듣는 건데, 이것도 방탄소년단 선배님들의 전하지 못한 진심이라고 노래가 진짜 좋더라고요. 전 나중에 저희 보컬 라인들이 이런 곡도 한번 써서 소화해봤으면 좋겠어요. 되게 현우형, 현오형, 현우기형 셋다 되게 목소리가 달라서 세명다 되게 좀 각자의 스타일로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번에 찬영이가 불렀던 거잖아. 맞아요. 찬영이 형이 이 노래 부르고 팬분들이 아프냐고 물어봤었죠.
여러분, 진짜 좀 아쉬운데 이제 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짧아서 너무 아쉬운데 다음에 다른 멤버가 또 보이스 다이어리로 찾아올 거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도 항상 제 사진 그리고 그런 거 편지 같은 거 공카랑 SNS에 많이 올릴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너무 보고 싶은데 아쉽네요. 너무 보고 싶어요. 저 연습을 해야 돼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합니다. 또 봐요. 안녕. 딜랑이에요. 안녕. 사랑.